안녕하세요. 엄마의 요리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간장장아찌 많이들 드시죠? 먹다 보면 간장이 많이 남잖아요. 이 간장을 이용해 두 가지 장아찌를 다시 담아 볼게요. 첫 번째는 새송이 버섯 장아찌입니다. 새송이 버섯 다섯 송이를 흐르는 물에 재빨리 씻어주세요. 칼로 써는 것보다 결대로 찢어주면 더 좋은 식감을 맛볼 수 있어요. 마늘 6개, 청양고추 3개, 홍고추 2개 썰어줍니다. 간장물 400ml를 넣고 끓으면 마늘을 넣고 마늘이 익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. 보관할 통에 버섯과 고추를 넣고 팔팔 끓인 간장을 뜨거울 때 붓고 1시간 기다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깻잎 장아찌예요. 깻잎 100장 기준입니다. 흐르는 물에 깻잎을 씻고 끝을 정리해주세요. 마늘 6개, 청양고추 3개, 홍고추 1개를 쓸 거예요. 고추는 얇게 썰어주세요. 간장물 600ml를 넣고 앞에 방법과 똑같이 해주세요. 깻잎은 바로 붓지 않고 한김 식힌 뒤에 부어줄 거예요. 보관할 통에 깻잎을 지구색으로 놓고 고추 얹고 깻잎 얹고 반복해주세요. 끓은 뒤 바로 부으면 깻잎이 쪼그라들어요. 한 김 식으면 깻잎 사이사이에 부어주세요. 깻잎도 1시간 기다려주세요. 1시간이 지나고 이제 뒤집어주세요. 위아래를 바꾼 후 바로 드셔도 돼요. 재사용 간장이다 보니 많은 양은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바로바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.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.